자, 바닷가에 왔습니다. 돌들을 좀 보고 있는데 아주 예쁜 돌이 하나. 와, 이 우주선 같은 돌이 하나 있네요. 우주선이 그냥 바다에서 밑으로 오, 이런 돌이 있습니다.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, 원반형 우주선, 돌 우주선. 와, 이쁘다. 참, 또 이렇게 하나, 이런 돌이 또, 이런 돌을 만나니까, 아우, 마음이 아주 또 기뻐지고, 네. 아주 오늘 보람이 좀 있습니다. 돌 우주선. 자, 감상하세요.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. 와, 이쁘다. 자연과 함께, 돌과 함께, 바다와 함께, 자,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냈네요. 휴가. 네, 시간 되면은 바닷가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돌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. 돌도 보고, 네. 님도 보고, 뽕도 따고. 자, 휴일날 와가지고 바다 산책하면서 소소한 기쁨을 누려봤습니다. 이런 돌들이 있네요. 방금 보신, 자, 우주선처럼 보이죠? 돌 우주선? 인정해 주세요. 자, 그리고, 바다에서 나오는 삼각김밥. 돌인데, 이게 삼각형입니다. 아, 참 특이하게, 진짜 이렇게. 양옆, 밑, 거의 이렇게 균형이 잡힌 돌.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. 계속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기름 묻혀가면서 하면은 이게 아마 정이 들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네. 이렇고 이것도 좀 색깔이 좀 2등분 돼 가지고 뭔가 좀 모양새가 나올 것 같죠? 그냥 소소한 기쁨입니다. 예, 특별한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이건 좀 넓적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주워봤고 또 문양이 좀 있어 가지고. 자, 요런 정도로 오늘 저의 작은 기쁨을 누려봤습니다.